공공구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국내 판로 확대는 물론 FTA로 넓어진 해외 조달시장 진출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특수목적 차량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오텍. 지난해 1월 캐리어 에어컨을 인수합병하고 오텍 캐리어로 바꾼 이 회사는 올해 매출 4,1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500억 원은 수출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오텍 캐리어가 이처럼 고속성장을 할수 있었던 건 설립 이듬해인 2001년부터 파라메딕 앰뷸런스, 다목적 소방 펌프차 등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에이텍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분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분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뒷면에 보는 것 같이 망분리 PC를 생산해서 주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 1,3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조달 우수 제품에 선정되면서 공공부문의 판로를 확보한 것이 성장판이 됐습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정부 조달 우수 제품과 첨단 기술, 녹색 제품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국내 판로 확대는 물론 FTA로 넓어진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 외국 고위 공무원 초청 수출 상담회로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매 상담회를 통해 수요기관에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 기업에게는 특화된 구매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판로 지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신선미입니다.